한 대학교 축제 현장. 한 남자가 물병을 들고 다니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었지요. 게다가 모자에도 카메라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몰래 영상을 찍어 불법으로 유포하고 있었지요. 물 쳤네. 그렇게 카메라를 달고 캠퍼스를 누비는 남자. 알아들은 사람 맞추기! 그런데 잠시 후. 뭐야, 왜 저래? 그러게 술 좀 잔뜩 처먹지. 비틀거리던 남자는 근처 벤치에 몸을 기대는데. 그리고 그때 한 여자가 그를 찾아오죠. 제 영상 지워주세요. 하지만 답이 없자 여자는 그를 찔러버리는데요. 왜 그랬어? 지워달라고 했잖아! 그 후 여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죠. 그러나 다음 날 뭐야 저게? 전광판에 이상한 영상이 뜨는데요. No, I did it. No, I did it. 그건 어제 사건의 진짜 범인이 뿌린 영상이었죠. 그렇게 의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한편 누군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미안합니다 형님들. 제발 F님 걱정 받고요. 그럼에도 게임을 이어가던 여자는 결국 승리를 따내고 말죠. 됐어! 됐어! 이 히키코모리 게임 중독자의 이름은 구경이. 그때 누군가 경희의 집에 들어오는데 불청객의 행동에 열이 받은 경희. 하지만 오랜 방콕 생활로 경희의 신체 능력은 바닥나 있었지요. 이에 불청객은 경희를 식당으로 데려가는데요. 네? 뭐라고요? 우동 하나, 야키소바 하나, 만두도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경찰 시절 후배인 제희. 선배, 이제 일 얘기 좀. 보험 가입자가 실종됐어요. 제희는 경찰을 관두고 보험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통영이에요. 이름은 김민규, 35살 남자, 화학공장 사무직. 그 순간 준비해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알코올 게이지부터 충전하는 경희.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아내가 실종 신고했고 최근에 인정 사망을 받았어요. 사망 보험금 수익자는 아내 윤재영. 동네 인구부부라고 소문났대. 사이에 딸 하나 있고. 그렇게 알코올이 들어가자 정신이 또렷해지죠. 부부 사이 좋다고 소문난 집이 더 의심스러운 거 알지? 어떻게 하면 그게 소문이 났겠어? 보여주려고 용을 썼다는 거지. 의심병 여전하시네. 사건의 배경은 경남 통영 바로 집 뒷산이었는데요. 집 근처에 야트막한 산이 있어서 김민규가 평소에도 자주 갔대요. 실종된 날도 별다른 점은 없었고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 민규는 실종돼버렸죠. 대신 절벽에서 김민규가 들고 나간 가방이랑 혈흔이 나왔고 바다에서 신발이 발견됐어요. 시체는 안 나왔지만 생존 흔적도 없었어. 그러나 딱히 돈 문제는 없는 상황. 대출은 집 살 때 낀 정도고 제3금융권은 깨끗해. 애가 소아당뇨가 있어서 병원 오다닌 거 빼면. 그럼에도 제이는 그들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정황 몇 개만 건져줘요. 솔직히 자식이 아닐 수가 없잖아. 뭘 그렇게 확신해? 의심된다며 선배도. 그러나 내가 심부름 센터도 아니고 네가 꽂아주는 푼돈 받아가면서 뭐? 어디? 통영? 단칼에 거절하는 경희. 이번에 좀 제발 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제희는 믿는 구석이 있었고. 선배는 이거 할 수밖에 없어. 그건 바로 최신 게이밍 컴퓨터였죠. 오셨습니까? 저는 NT생명 조사 B팀 오경. 통영이랬지? 늦었는데 뭐해. 가. 경수 씨가 내일 데리러 올 거야. 잠깐. 난처럼 못 믿을 놈이랑 일 못해. 이어 운전해줄 사람을 찾아보는 경희. 내일 시간 오케이? 오케이. 구했어. 제희는 그 발상이 어이가 없었는데. 신원 확실한 내 팀원은 싫고 게임의 수본 아무나를 믿는다고? 아무나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했던 전투가 수천 수만이야. 목숨도 맡기는 동지들이라고. 그 말에 다음날 팀원 산타를 만나보는 제희. 비정규로 NT생명 외주 용역이 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산타는 괜찮아 보였죠. 선배 사람 잘 본다. 간병일 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져서 게임하고 있는 거래. 그렇게 경희는 산타와 한 팀이 되어 통영으로 출발하는데요. 그럼 해결 부탁드립니다.
그날 오후 실종자의 아내부터 살펴보는 경희. 이사 잘하셨어요? 좋은 사람일까? 그렇게 퇴근 때까지 몰래 지켜보는데 남편이 산 중고차를 아직 타네. 차 유지비, 딸내미 병원비, 교육비 하면 캐셔 월급으로는 감당이 힘들 텐데 보험료 받으면 숨은 돌리겠구만. 그 후 경희는 집 보러 온 척하며 동네 형사를 찾아가죠. 안전은 한가요? 외지에서 온 애기 아빠 하나가 사라졌다던데. 그런 거 오해가 좀 있네. 그 집은 딱하게 댕기고. 이어 실종 사건을 자발적인 선택으로 몰아가 보는데요. 근데 애기가 아팠으면 아빠가 마음이 아파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누구 그런 짓 할 그럴 놈이 아닙니다. 저 댕기던 공장에 결혼도 몇 사람 생기가 뭐 벌이도 괜찮아지고 그런데 그만. 도리어 다른 단서를 잡게 되고. 근데 공장에 결혼이 많이 생겼댔죠. 다들 큰 도시로 나와서. 아, 어데? 다 끽 해보지. 끽? 그렇게 이 동네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을 알게 되는데. 그 1, 2년 사이에 민규놈 다니던 공장 사람들이 줄줄이 다 끼겠다니까. 그래서 민규 금마도 어디서 잘못된 게 맞겠다. 이런 거지. 일단 그 일들은 모두 사고사로 정리됐죠. 한 놈은 교통사고, 한 놈은 심장마비. 외지 사람 앞에서 고마 더블. 그 말에 켜지는 경희의 촉. 같은 공장 사람들이 줄줄이 죽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새로운 단서가 도착하는데요. 실종 뒤에 김민규 핸드폰 위치 추적한 기록이 있어. 사라지고 3개월 뒤에 폰이 한번 켜졌나 봐. 이에 휴대폰이 켜진 곳으로 가보는 경희. 그곳은 여관이 즐비한 곳이었고 심지어 은밀한 만남도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잠시 후 그중 한 명을 찾아간 경희. 아줌마 남편 희역한 아들 없을 것 같은데. 그녀 앞에서 경희는 남편을 찾는 척을 하고 아 어떻게 찾아. 이에 기억에 남는 손님을 떠올려보는 여자. 그 옷 벗다가 쳐 울던 놈도 있었고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가면에 선글라스만 쓰고 있던 놈도 있었고 뭐 여튼 이래 울고불고 찾아다닐 가치가 없는 놈들이라니까요. 한 남자가 경희의 촉을 건드리죠. 그 새끼 얘기 좀 해봐라. 누구? 가면서 새끼. 밀어낼수록 연락이 왔을 끼야. 그 무인텔에 방 잡아놨으니까 빨리 좀 보자고. 그는 여관방에서 가면을 쓰고 있었고 몸에 좋은 약까지 챙겨 먹었는데. 아 이러면 되는구나. 자 하자. 그 말에 경희는 낌새를 채고 그게 정확히 언제야? 아 찾았다. 10월 21일. 아, 뭐하고 이 언니. 아 여보. 그러자 얼마 전 사건 얘기를 꺼내는 여자. 여 사람들은 가끔 배에서 놀거든요. 전에 둘이가 그 불려갔었는데 하나는 차사고로 죽고 하나는 자살했잖아. 그거 혹시 효창 바이오 아니야? 이 언니 그 소문 들었는갑네. 그렇게 경희는 사건을 더 자세히 알게 되죠. 방파제에서 얼라 시체가 하나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가아가 배에서 회식하는 사람들 허드렛일하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아가 원한을 품고 저주를 내리가 그때 있는 사람들 싹 다 시기빗다고. 경희는 그 가면남이 민규라고 확신하고 그 가면남 나타난 날이 하필 김민규 핸드폰이 켜진 날이다. 자살 가능성을 찾으랬더니 얘가 안 죽었다는 가능성이 찾아졌네. 이에 재영의 차를 다시 살펴보는데요. 어떤 엄마가 소아 당뇨 있는 애 집에다 밀가루 과자를 사놓겠니? 김민규는 자살한 것도 누가 죽인 것도 아니야. 윤재영이 살아있는 김민규를 숨겨주고 있어. 잠시 후 아이의 집에 들어가 보는 경희. 윤재영 생일, 김민규, 김선미 생일 차례대로 말해봐. 뭐예요 선배? 문 딴다. 김민규 찾아야 돼. 그렇게 안팎을 살피던 끝에 남자 면도기를 발견하는데요. 그리고 그때 산타가 무전기 하나를 발견하죠. 50m. 이에 경희는 그 주변을 돌아보기로 하는데 산타씨 앞문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정찰해 사람 하나 숨어있을 만한 곳이 있는지. 그 결과 잠시 후 버려진 컨테이너를 발견한 경희. 그 안에는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이 있었지요. 김민규씨 다 끝났어. 이제 나와. 김민규. 그때 뒷문으로 도망치는 민규. 김민규 거기서. 민규는 파란색 표시를 따라가는데 그 길 끝에는 웬 지하실이 있었지요. 저런 데 들어가라고? 예, 그곳으로 숨는 민규. 그 순간 그 위로 흙이 무너지는데요. 이에 경희가 문을 열어보지만 김민규 씨! 민규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 여자. 사실 사건 발생 5분 전. 안으로 들어가자. 민규가 지하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여자는 바위 하나를 힘껏 굴리는데요. 그 후 경위를 발견한 여자는 곧바로 민규의 컨테이너로 가죠. 이어 몇 가지 물건을 챙기는 여자. 그렇게 증거를 없앤 여자는 그곳을 폭발시켜버리는데요.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한 후 유유히 통영을 떠나죠. 그리고 몇 시간 뒤 경찰은 사망 보험금을 노린 해당 남성이 발각되자 도주 중에 들어간 하수시설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돼 급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뉴스를 보고 있는 한 여인. 최초 발견자는 보험금 지급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던 보험조사관으로 그녀는 유독 경위에게 관심을 갖는데 저녁 찾아봤어? 예, 전직 경찰인데요. 지금은 가끔 NT생명에서 보험조사관으로 일합니다. 한편 그때 경위는 여전히 이 사건에 매달려 있었지요. 진짜 사고였다면 컨테이너까지 불탈 이유는 없지. 그러다 제3자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목격자가 나타날 때를 기다렸다가 윤재영 알리바이도 만들고 증거까지 태워줬다. 대체 누가? 그 순간 머리에 스치는 공장 직원들의 의문사. 한 놈은 교통사고, 한 놈은 심장마비. 윤재영 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했던 거라면. 아, 이거 뭐 어디 안방입니까? 그러자 이름 하나가 떠올랐죠. 이준현, 그 회사 회식 때 배에서 죽었던 어린애. 방파제에서 얼라 시체가 하나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가아가 배에서 회식하는 사람들 허드렛 일하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사실 당시에는 뭐 CCTV 고장? 예, 본 사람도 없대고. 그 사건 역시 사고사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담당 형사였죠. 가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아, 근데 뭐 평소에도 지원도 술 먹고 부둣가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원래부터 사고치고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소녀는 들락날거리고. 우리 간도록 하자. 이에 잠시 후 제희를 통해 알아보는 경위. 친했던 친구도 가족도 없는 애였어. 얘를 대신해서 복수해줄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준현 이름으로 누가 초를 켜놨는데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있다 이준현. 그 말에 경희는 재영을 찾아가죠. 경찰한테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잘 말씀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잠깐 놀고 있을래? 그러자 산타는 재영이 집에 있던 검정 인형을 가져오는데요. 이어 앞뒤 사정을 확인하는 경희. 남편이 선미 병원비 필요하지 않느냐, 자기가 희생하겠다 하는 헛소리에 감동이라도 받은 거예요? 아니요. 처음엔 무슨 미친 소리냐 그랬어요. 무슨 미친 소리야 그게? 당시 보험 사기를 제안했었던 민규.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빈 컨테이너를 발견했고 1년만 버티면 된다고 함께 보험금을 위한 자작극을 벌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 가족 여기 떠나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얼마 후 경찰의 전화를 받은 재영. 다른 게 아니고 예, 어제 남편분 핸드폰이 한 캐지가 혹시나 연락 있나 해서 전화드립니다. 핸드폰이 켜졌다고요? 그 뒤 재영은 모르는 번호로 민규의 추악한 영상을 받았죠. 아, 이러면 되는 거야? 이에 그날 밤 화를 냈던 재영. 켜고 그 짓거리하고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다 들키면 우리 삼배 안 잘 건네! 아이고! 그리고 잠시 후 모르는 번호로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이준현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물어봤어요. 당신 남편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남편 죽어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고. 제가 다시 연락 드릴 거예요. 다음에는 재영 씨도 저 도와주셔야 돼요. 그 말에 참아온 분노를 쏟아낸 재영. 죽여요. 죽여도 싼 놈이에요. 그 후 상대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던 거죠. 혹시 누군가한테라도 들키게 되면 곧장 뒤로 나와서 이 표시 따라가. 스물대랑 연결돼 있어. 그렇게 경희는 통영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어느 밤 바다에 빠진 준현. 그러나 다들 손을 놓고 있었는데 그러자 얼마 후 복수라도 하듯 누군가 차를 고장내고 음료에 뭔가를 섞고
마지막으로 민규를 지하로 몰아넣었던 거죠. 즉 누군가 사고사로 위장해 이들을 없앴던 것인데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렇게 경희가 진범의 꼬리를 밟은 다음 날 성공이념 짠 한번 할까? 동료와 축하를 하고 있는 이 여자. 뉴스 나왔어? 그 사고사라고 나오대. 사실 그녀는 나쁜 놈들을 사고사 처리해 죽이는 범죄 코디네이터 K였죠. 증거 없고? 목격자 확실하고? 아, 그 여자한테 피해갈 일도 없고. 그리고 그녀의 범행 파트너인 건욱. 1회 뒤에서 백업을 해주니까 대박인데. 이번 통영 사건은 건욱의 친구였던 준현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벌인 짓이었는데요. 또 없나? 뭐? 그녀는 또 다른 대상을 찾고 있었지요. 죽일 놈. 한편 추리의 결과를 말해주는 경희. 살인사건이야. 그러자 제이는 경희를 말리는데. 흙더미는 자연적으로 무너진 거고 황화수소는 거기가 하수구랑 연결돼 있던 거 알지? 불은 합선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의심 많은 선배님아. 그러나 경희는 그 사실이 더 흥미로웠죠.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람을 죽이지? 그 순간 의심하는 벌은 나오면 나한테 말려달라고 한 거 기억하죠? 선배 의식병 도져서 또 폐인처럼 사는 꼴 나 못 봐.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다 길을 잃은 경희. 그때 다른 택시가 와서 서는데요. 그런데 그때 기사님, 제가 목적지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웬 남자들이 택시에 오르고 뭐야 당신들. 그렇게 경희를 붙잡은 택시는 어느 목욕탕 앞에 내려놓고 사라지죠. 이에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경희. 그 목욕탕 안에는 얼마 전 경희에 대해 알아보던 바로 그 여자가 있었는데요. 흉물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어 통영 사건에 대해 묻는 그녀. 이준현에 대해서는 알고 있던가 윤재영이? 그러더니 경희를 떠보기까지 하는데. 김민규는 누가 그런 것 같아? 사고사로 처리됐는데 살인사건처럼 물어보시나요? 경희 씨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렇지. 지금 이 여자의 목적은 딱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인자 같이 잡아. 그거 말하려고 불렀어? 사실 K가 해친 사람은 이미 여럿이었고. 이 살인마가 죽인 게 이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해? 내가요 곳곳에 귀도 있지만 눈도 많거든. 정보는 내가 드릴게. 그녀는 어떤 이유로 K를 쫓고 있었지요. 말 생각하면 K가 자기까지 죽일 수 있어. 그러자 경희는 필요한 걸 요구하는데요. NT 생명 조사 B팀을 사주세요. 위장에 있는 게 편하니까. 근데 누구세요? 그때 경희를 불러낸 이 여자는 복지재단 대표인 용국장. 저기 뭐 같이 한번 서볼까요? 그녀는 곧바로 제이를 만나보죠. 까다로운 구경이시 굳이 데려다 쓰는 거 보고 보통 내기는 아닌 줄 알았어. 그렇게 용국장을 만나고 온 후 바로 짐을 싼 제이와 경수. 이어 경희와 산타도 합류하는데. 그렇게 경희의 팀은 건물 지하에 터를 잡죠. 이게 환기가 되나? 그때 뭐야? 저 빼고 뭐 시키셨어요? 웬 서류 뭉치가 배달되는데요. 빠르네. 그건 용국장이 보낸 자료들이었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오. 한편 그 시각 헤어진 애인과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박모 씨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저런 놈들은 씨를 말려야 되는데. 그러자 K가 뉴스를 유심히 보는데 나쁜 사람이구나. 그러더니 이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죠. 이모, 내가 이모 소원 들어줄게.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하는 K. 그때 카페 안에는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영상물 유포자 규일이 있었죠. 이번에 내 건 철회해주네. 소개시켜줄게. 걔네 삼촌이 대검 출신. 그때 건욱이 나타나는데요. 보안정보 나왔습니다. 네. 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그는 공유기를 통해 규일의 핸드폰을 복사해버리고 그렇게 K는 규일의 핸드폰을 훔쳐보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수상한 감자튀김을 만드는 K. 며칠 뒤에는 규일의 집까지 들어가 그의 비염약에 뭔가를 섞는데요. 이어 실험 끝에 완성된 K표 식용유와 세제.
얼마 뒤 K의 식용유를 집어가는 누군가. 사은품이에요. 그 식용유는 검은 인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었지요. 그런 한편 여기에서는 세제가 전달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곳곳에서 K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 그때 K는 타깃인 규희를 불러내고 있었지요. 형님만 믿습니다. 다음날 사람이 북적이는 대학교 축제 현장. 그곳에 규일이 음료수 통을 들고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벌써 기름 다 썼어? 한 남자가 K의 식용유를 가져오죠. 고마워. 이는 곧 규일의 입으로 들어가는데 같은 시각 K의 세제를 붓는 남자. 오, 센스. 물 쳤네. 그리고 그곳을 규일이 지나쳐가는데 물풍선 게임도 시작되고. 그런데 그곳을 차례로 지나친 규일은 갑자기 쓰러지는데요. 이어 근처에 앉은 그에게 한 여자가 찾아오죠. 제 영상 지워주세요. 그녀는 규일이 유출한 불법 영상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 대답해. 아니면 찌를 거야? 대답하라고! 대답을 기다리던 그녀는 결국 이를 저지르고 마는데. 그 결과 그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죠. 그런데 그곳에 와 있었던 K. 다음날 뭐야 저게? 전광판을 해킹해 영상을 올리는데요. 그건 어제 사건의 범인이 현행범이 아니라 자신임을 알리는 것이었지요. 이를 본 경희는 냄새를 맡는데. 어딜 간다고? 학교를 만나러. 그 사람 캠퍼스 살인사건 피해자 아니야? 죽었잖아. 팀장님. 저게 K짓이라고? 삼양대학병원 부검실로. 이것 때문에 K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건 K의 범행 원칙 때문이었죠. 그 죽음을 원한 사람이 용의자가 되지 않게 만든다. 잠시 후 그 틈에 부검실로 들어간 경희. 깨끗하네. 누구세요? 경찰.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술이 아무리 취하고 자고 있었대도 팔이고 손목이고 방어은 하나 없잖아요. 이어 소지품을 살펴보던 그녀는 너무 잠깐만 다들 움직이지 마. 규일의 모자에서 카메라를 찾아내죠. 그렇게 규일의 동선을 알아내 학교에 전화를 해보는데요. 학교 축제 때 물풍선 할 때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이상한 이 사건. 물풍선은 프로그램에 없었다고요. 게다가 규일의 몸에서는 약물 성분까지 나왔지요. 아트로핀, 클로르펜이라민, 리도카인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나온 게 폴루티카솜, 프로에이트. 나머지 아주 미량 나온 것들이 네르니졸, 일프리좀, 스피브론 등입니다. 딱히 독약 성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에 규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시 떠올려보는 경희. 네르니졸은 기름에 섞이지. 이어 비눗방울 쪽으로 가보는데 일프리좀 가벼워서 떠다니다가 어느 점막에건 달라붙기 쉽고. 그리고 물풍선. 스피브로는 약간 비릿한 냄새만 빼면 그냥 맹물 같군. 그렇게 더해진 세 가지 성분. 그 세 가지가 섞여서 독약이 된 거군. 그 셋으로는 부족하지. 하지만 여기에 아르젠타늄을 더하면 충분해져. 소염제를 같이 쓰면 부검에도 안 나오고. 스프레이약 소지품 안에 있었어. 한편 그 시각 이 사람 팔로잉 해주세요. 학교 주변 CCTV를 확인하는 제이. 물풍선은 프로그램에 없었다고요. 그녀는 예정이 없던 물풍선을 가져온 그 남자를 찾고 있었지요. 저기 있다. 선샤인 고시원. 그리고 잠시 후 경희는 고시원을 찾아가는데 자기 학교 축제도 아닌데 거긴 왜 갔어요? 가고 싶어서 갔는데 왜? 물풍선을 왜 가지고 갔는데요? 그냥 누가 부탁했는데? 그때 뭔가를 발견한 산타. 그건 재영이 집에도 있었던 바로 그 인형이었죠. 이에 경희는 그 인형부터 챙기는데요. 뭐야? 아,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예요. 아니요, 그렇게 고시원을 나서는 경희.
그런데 남자가 경희의 사진을 찍더니 곧바로 K에게 사진을 전송하죠. 경찰도 아니고 보험조사관이 왜? 그러자 그날 밤 미화원으로 분장해 사무실로 들어오는 K. 그러다 칠판을 발견하는데요. 왜 전당만 생긴 거야? 이어 도청기를 설치하려는 순간 산타가 사무실에 들어오죠. 그러더니 쓰레기통을 내놓는 산타. 사실 그 안에는 K가 있었고 잠시 후 산타를 지나쳐 가는데 그 순간 코끝을 때리는 향수 냄새. 아우 향수 뿌려봤자 저녁 되면 그냥 쓰레기 냄새 때문에 향이 싹 달아나 죽냐. 아우 안 뿌리는 게 나아. 이에 K가 미화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자 K를 쫓는 산타. 이를 알게 된 K는 차도에 뛰어들고 산타는 그런 K를 밤새 쫓아다니지만 결국 놓치고 마는데요. 그렇게 밤새 K를 쫓느라 거짓꿀이 되어버린 산타. 이게 무슨 냄새? 그 순간 그 말에 CCTV를 살펴보지만 딱히 특별할 건 없어 보이는데 그냥 평범해 보이는구만. 이에 산타의 착각으로 몰아가는 팀원들. 나랑 다니더니 의심만 늘었나 봐. 그때 K는 그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고 산타 진짜 뻥친 거야? 그런데 사실 다 알고 있었던 팀원들. 어마마 산타 씨 또 청소한다. 또 산타 씨 거기까지 물을 뿌리면 어떡해. 그렇게 이들은 자연스럽게 도청 장치를 망가뜨리죠. 그리고 그날 저녁 조사관님 저예요. 재영에게 연락이 오는데요. 그쪽에서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혹시 우리 선미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거절을 못하겠어요. 저 어떡하죠? 그때 재영이 받은 지시는 모레 13시 인천역 1번 출구로 나오라는 거. 일단 윤재영이 나타나면 다음 지시를 내리겠지. 그러자 용국장에게 연락을 하려는 제이. 그래 그럼 동작 그만. 응? 하지만 경희는 오히려 단속을 하는데 눈치챌 거야. 이건 우리만 알아야 돼. 너 뭐 하는 판단이야? 말 나온 김에 우리 다 털린 거 알지? 앞으로는 더 철두철미하게 정보 단속해야 돼. 내놔 클린한지 보게. 그 모습에 어이가 없는 제희. 윤재영을 살인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잖아. 민간인더러 살인에 동참을 하는 거라고. 누군지도 모르는 피해자랑 윤재영 그 두 사람 보호하는 게 우선 아니야? 용국장 쪽 사람 불러서 K가 다 눈치채면 그땐 윤재영이나 그 딸이나 안전할까? 그러자 제희는 경희를 꿰뚫어보죠. 오히려 누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뭐? 누가 죽더라도 K 잡을 단서 남은 걸로 됐다는 거잖아. 그때랑 똑같아. 그 말에 오래전 일이 떠오르는 경희. 당시 경희는 교사인 남편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집에 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서해 가서 할 것도 아니고. 그건 얼마 전 죽은 여학생에 대한 것이었지요. 당신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얼마 후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게. 의심하다 누구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빌었는지 알아 선배? 제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사실을 알린 게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었지요. 형부가 그 학생이랑 그날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형부는 용의자야. 선배 아무도 못 믿는 거 알아. 근데 평생을 통틀어도 나보다 선배 편인 사람 없을걸? 후회할 때 옆에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러나 경희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하는데요. 저기 씨야, 윤재영한테 우리가 돕는다 그래. 이에 다음날 재영에게 도청기를 달아주는 두 사람. K가 우리 사무실을 털었으니까 우리 얼굴 신원 다 파악됐다고 봐야 돼.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니까 얼굴 내미는 짓은 하지 말자고. 그 후 재영은 근처 열차를 타고 그러자 한 할머니가 말을 걸죠. 세대, 박물관역에서 내릴 거요? 남편이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말 전해달라고 그러던데.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산타와 찢어져 재영을 따라가는 경희. 뭐야? 그때 재영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는데 그러더니 도청기를 떼고
왜 저러는 거야? 협박 받고 있나 봐요. 눈치 챈 것 같아. 생수병 하나를 챙겨가죠. 저 생수병은 뭐지? 잠시 후 물놀이터에 그물을 붓는 재영. 그러자 경희가 아이들을 쫓아내는데요. 하지만 그 물은 깨끗한 물일 뿐이었죠. 속았어.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엄마! 왜 쓸데없는 짓을 했지? 아직 모르죠, 뭐. 그 순간 어쩌면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한 두 사람. 팀장님 목소리가 왜 그래? 잠깐. 내 목소리 왜 이래? 심지어 문까지 잠겨 있었는데요. 왜 안 열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서서히 정신을 잃죠. 그러더니 아예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는데. 처음부터 윤재영을 이용해서 누굴 죽일 생각이 아니었어. 자기를 쫓지 말라고 경고한 거야, 내 사람을 해쳐서. 그러자 잠시 후 산타가 어디선가 스쿠터를 구해오죠. 빨리 가! 오, 멋있다. 과연 두 사람은 재희와 경수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케인은 이 미친 질주를 언제쯤 멈추게 될까요? JTBC 드라마 구경이였습니다. 오늘은 2021년 방영되었던 드라마 구경이 중 1화부터 4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배우 이영애의 색다른 연기 변신이 매우 돋보이는 작품이었죠. 더불어 이영애의 상대역이라 할 수 있는 김혜준의 가능성도 엿보이는 드라마였는데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다름 아닌 엄청난 짜임새였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영상에서는 못 보여드렸지만 사실 K와 경혜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왔죠. 게다가 짧게 등장한 용국장 또한 보통 인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더불어 물심양면 경희를 도와주는 산타의 진짜 정체까지 짧은 영상에 미처 담지 못한 구경이의 매력을 본격적으로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JTBC 홈페이지에서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JTBC 드라마 구경이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림텔러였습니다. 의심스러운데.